엄마가 잠시 멈춘 것 같은 날 설악을 향해 밥투어를 떠났습니다. 참새 방앗간 같은 양반장, 금요일 평일이긴 하지만 양만장에 바이크가 한 대도 없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기대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목을 죽이고 인제 신남 양면을 향해 스로틀을 감습니다. 일행들과 집결하기로 한 화양강 휴게소를 향해서요. 아르테파인 근처에서 조금의 비를 맞았지만 즐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즐거운 투어를 예견하는 듯 제비가 귀엽게 지적입니다. 엄청난 수다쟁이네요. 일행들보다 먼저 화양강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구름이 좀 끼어서 뜨겁지 않고 달리기 딱 좋은 날씨. 비 온 뒤라서 풀벌레 소리가 곳곳에서 엄청 울리고 있습니다. 아재라서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생칡즙 한 잔, 소풍엔 계란과 사이다. 파주에서 출발한 일행들이 도착합니다. 오래기다린 순당에 하이. 오는 중에 터트린 벌레 자국, 빗물 자국을 지우는 경우 정비를 하고 설악을 향해 출발. 낮은 구름이 심상치 않지만 뜨겁지 않아서 달리기 좋습니다. 펄럭이는 새마을 깃발들 사이를 통과하니 가슴이 왠지 웅장해지네요. 잡스런 간판과 현수막이 적어지는 걸 보니 강원도 맞습니다. 시야가 평온해집니다. 9살이제 근방에서 송아기를 만났습니다. 영훈이는 챙겨온 우비를 꺼낼 틈도 없이 쫄딱 젖어버렸네요. 마른 노면이라면 꽤나 질겼을 법한 길인데 서행할 수밖에요. 비구름은 금방 뒤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달리면서 말리기로 합니다. 깨끗했던 바이크들은 어드벤처 스타일로 재단장. 이미 버린 분 마음을 편히 먹기로 합니다. 금세 점심 장소인 5대 막국수에 도착. 수육이 너무 탐스러워 양해를 구하고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강을 끼고 있는 바깥 평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맛있겠다. 비 온 뒤라 강이 흙탕물이지만 물소리 하나는 일품입니다. 스님, 그럼 물가에서 고기 드십니까? 찜 맛집의 상징, 집에서 담근 장이 담긴 장독대들. 바깥쪽에는 이렇게 직접 채소를 키우고 있네요. 엄청 맛있어요. 네. 장도 맛있고요. 와, 얼음 육수. 대망의 막국수. 쌈장 진짜 맛있어요. 여보, 쌈장 좀 말아주세요.
얼음 육수를 자박하게 부어 비빕니다. 일단 비비고 좀 넣고 비벼. 그래야 잘 비벼. 꿀맛 같은 식사를 마치고 구룡령을 향해 출발. 언제 그랬냐는 듯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점심 식사 전이 한여름 장마철이었다면 이때는 시원한 초봄 날씨였습니다. 트럭 뒤에 탄 외국인 노동자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어줍니다. 구룡령 초입, 산 정상을 뒤덮은 짙은 구름이 심상치 않네요. 휴가철도 아닌 초여름 평일이다 보니 오가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깨끗한 도로 위를 편안하게 달려봅니다. 서둘러야 했지요. 다행히 굽이친 도로 사이를 비집는 우리 모습을 잠깐이나마 담을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10m 앞도 가늠하기 힘든 짙은 안개 구간을 30분가량 달려야 했죠. 와, 양양 동호 해변에 도착하니 완전히 뽀송뽀송합니다. 피서철에 접어드는 기운이 완연하네요. 안갯길 주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근해에도 곧 많은 사람들이 타겠죠. 잔잔한 얼음들이 자박하게 담긴 아이스커피의 위엄. 정신을 가다듬고 7번 국도를 타고 한계령으로 향합니다. 오색약수로 향하는 길, 제주 중산간의 풍경과 비슷합니다. 서번이 뒤서번이 하며 다가올 곳을 기대했죠. 작은 빗방울이 렌즈를 때리곤 했지만 소나기를 먼저 맞은 날이다 보니 무덤덤합니다. 구룡령보다는 좀 더 포근한 느낌이 드는 한계령 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정을 시작할 무렵에는 바닥을 적신 물들이 불편했는데 이미 버린 몸이다 보니 또한 편안하네요. 어드벤처 바이커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짧은 몇 장면만 보면 정말 제주도 같았습니다. 이곳을 흠뻑 적셨던 소나기가 햇살을 받으며 산
산맥 곳곳에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상의 풍경이 기대됩니다. 깨끗한 풍경 속을 왔다 갔다 하는 바이크의 뒷모습이 콘솔 게임 속 주인공 같네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좌우 전방의 풍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안 그래도 멋진 설악인데 구름과 수증기의 향연이 대단한 날이었어요. 내공이 상당해 보이는 검은 슈퍼커브 오너님, 목복하셨습니까? 하늘 색깔이 변화무쌍합니다. 기념 촬영을 해보려고 한계령 정상 부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와 하는 탄성 연발입니다. 산 곳곳의 숨골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곧이어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 노란색 커브 한 대가 야무지게 캐리어를 장착하고 쌩하니 달려갑니다. 역시 다운힐에서는 가볍고 작은 바이크가 빠릅니다. 다시 출발! 구름 위를 달리는 신선들이 따로 없습니다. 두리번대느라 천천히 맑은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고 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뚫고 내려옵니다. 깨끗한 아스팔트 위를 스쳐 지나며 일본 북해도의 외딴 도로를 떠올려 봅니다. 적당한 구름이 해를 가려주는 최고의 라이딩 환경입니다. 언덧 해가 서산을 넘어가며 오렌지빛이 주변을 물들입니다. 길을 지나고 지나 오늘의 숙소 인제 라이딩 센터에 도착. 선홍빛으로 물든 A급 하늘에 또 한 번 감탄합니다. 하늘 색깔 미쳤다. 저녁 메뉴는 돼지 생갈비. 상급 고기를 쓰는 가게가 아니면 낼 수 없는 메뉴죠. 스님 고기 많이 사시네. 소맥 못 참습니다. 밑바이 된장국수를 시켜주니 너무 티티한 집된장. 된장이래. 이 귀한 게 나오네요. 식당집 내 아들이 왜 아저씨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라며 다가옵니다. 얼큰하게 취하고 좀 더 취하기 위해 편의점 쇼핑을 한 뒤 한적한 읍내를 가로질러 갑니다. 상남 3인조 산골이라 벌레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둔 옛날 노래들을 릴레이로 틀어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거야. 성령이요? 성령 말고 제키찬 말고. 들어봤지? 이 노래 들으면 모든 거를
공감이 가는 옛 노래가 나올 때면 분위기가 확 오르네요. 알코올의 마법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음향은 삭제. 언타이틀의 날개에 맞춰 잔뜩 흥이 오른 경호의 모습입니다. 지정차로 위반 단속 카메라에 잡힌 내역을 문자로 받은 경호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잠을 깹니다. 두 건이라니 미안하지만 웃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2륜차의 1차선 주행이 불법이라니 이게 뭔 해괴한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전날 소나기를 퍼붓던 그 도로가 맞는지 하루 사이 한여름의 풍경으로 바뀐 9살이 제입니다. 잡스런 간판과 현수목 따위는 없는 윈도우 배경 화면 속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봅니다. 작은 다리 양옆을 장식한 이 새마을 깃발들의 펄럭임은 묘한 투지를 불러일으키네요. 카메라에 대고 손 좀 흔들어 달랬더니 세상 귀찮은 아저씨들입니다. 83에 들러 생명수를 채웠습니다. 곧이어 용마 터널을 힘차게 통과. 150km의 여정 우복입니다. 참으로 더할 나위 없는 투어였어요. 조만간 다시 한계령을 찾아야겠습니다.